우주 여행 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왜 안 갔냐면 돈이 안 되는 거죠. 과연 자율주행이 돈이 될까? 돈이 될 게 없잖아요. 그 한 알령 네. 좀 이게 해도 된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뭐 엔터 컨텐츠 이런 게 이제 가장. 야, 저는 미국과 중국 얘기 들을 때마다 어쨌든 이게 일개 한 사람이 개인인 거고 개인이 모이면 조직인 거고 네. 조직이 진짜 큰 데를 이제 기업이라고 하고 더 큰 조직을 이제 뭐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가장 강대국 중 하나씩 차지하는 그쵸. 국가들인데 네. 우리가 보통 그 자기 개발서 같은 것들 보면 뭐 함께 성장하고 선의의 경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막 뉴스 TV에서도 막 성공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세상이 실전인가 봐요. 그 엄청난 의사결정권자가 만난 국가가 네. 그게 과연 네. 그렇게 되면 좋지만 우리 편이 없다니까. 전 그건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 개인도 왜 맨날 눈치 봐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네.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네.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좀 어떻게 되고 혹시 이거를 좀 잘 이용해서 돈 되는 종목 뭐 찾는 방법은 좀 있을까요?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서 일단은 네. 뭐 간단하게 그냥 미국의 이번 굴기에서 잘 붙어있는 삼성전자가 결정을 자꾸 늦게 내리니까 네. 늦어지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뭐 파운드리라고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유행하는 네. 것들이죠.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저는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올해는 특히 뭐 올해 내년 뭐 이럴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나라는 디램, 낸드 이런 메모리 시장에서 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정말 1, 2위를 차지하는 그런 대단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또 눈을 돌리다 보니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뭐 SK하이닉스는 이제 걸음마고 삼성전자는 그 안에서도 나름 굉장히 큰 또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싸웠는데 뭐 미중이 너무 심하게 싸우면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이제 이 정도 싸우면서 그냥 경계심을 내비치는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뭐 미국에다가 공장을 이제 또 투자를 한다라는 네. 소식은 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 모릅니다만 삼성전자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근데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럼 거부하지 못할 거면 그러면 어차피 가서 공장 지을 거고 공장 짓는데 그걸 뭐 우리나라 장비, 부품, 소재 네네. 훅 들어가서 그냥 네.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TSMC가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의 CAPEX라고 하는 이제 투자금을 늘렸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의사결정권자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뭔가 다 미뤄지고 있지만 네. 아, 안 늘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시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즘은 또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게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다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돼 있는 이런 비메모리 쪽,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특히 이제 뭐, 사실 이래요. TSMC라고 하는 회사는 대만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전 세계의 TSMC, 뭐야, 파운드리 시장에서 55% 막 이래요. 압도적이네요. 네, 뭐 그냥 시장 지배적 사업자예요, 혼자서. 삼성전자가 2등이에요. 근데도 15% 했다가 뭐 17% 했다 막 이래요. 1등이랑 2등 차이가 막 40%씩 나요. 많이 점유율 차이가. 나머지는 이제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삼성전자가 좀 힘을 쓸 수 있는 게 어느 분야냐면 첨단, 선단 공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첨단화되어 있는 그런 세부 공정이란 말이에요. 미세 공정. 거기서는 그나마 점유율이 조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도 못해요. 그냥 둘만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둘이 나눠 먹는 건데 그래도 얘가 최고죠. TSMC가 최고지만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렇진 않아요. 막 20, 30% 하거든요, 그래도. 근데 점점 따라잡겠다라는 이제 그걸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TSMC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거에서 내가 이번에 한번 승부를 보겠어 했는데, 막 투자금 늘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안 해. 그럼 끝이에요. 그럼 이 시장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할 거라고 봐요, 전. 사실 어쩌면. 핑계거리로도 좋죠. 바이든이 하려잖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으면 이미 사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우리나라의 정말 수많은 부품주와 수많은 장비주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기업들이랑 함께 이렇게 하면.
너무 찾기가 쉬워서 근데 이거는 네. 그냥 인터넷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있고 파운드리, 관련주 이렇게만 하셔도 쫙 나올 거예요. 야, 삼성전자 얘기해서 그런데 네. 반도체 시장이 사이클 산업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클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네. 사이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사이클이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D램, 아까 말했던 D램 낸드 같은 메모리가 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특히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6% 막 이래요. 그렇죠. 메모리가. 비메모리 입은 게 없어요. 그냥 다 D램 낸드지 파운드리 이런 건 정말 아주 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반도체 사이클을 찾으려면 메모리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판매하는 건 똑같으니까 D램 낸드 가격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사이클이라는 거는 돌고 돌긴 하는데 네. 뭐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2016년, 17년 때 반도체의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한번 돌았어요. 네.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 뭐 구글 이런 데이터 센터를 하는 클라우드 업체 이런 데서 네. 엄청나게 이제 반도체를 쓸어 담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막 올라요. 가격이 올랐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게 웬 떡이야 막 이러니까 막 이제 공장을 늘려 생산을 막 늘립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걔네가 안 사가네.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사실 나중에 혹시나 또 반도체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시면 투자하시기 좋을 텐데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언젠가는 이제 뭐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계속 보시다 보면 계속 따라가세요. 뭐 따라가시다 보면 D램 가격의 반등이 뭐 곧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망치가 나오게 돼요. 이거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그쵸. 다 이렇게 해주니까. 조사를 해주시니까 네네. 그러면은 내년 뭐 예를 들어 이제 사실 그래서 2020년 19년 20년 막 이렇게 들어갈 때 2021년 2분기에 D램의 반등이 온다. D램 가격의 반등이 이 말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낸드는 4분기 말 12월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면 D램 가격의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던 때가 2분기니까 4, 5, 6월이잖아요. 네. 대충 4월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6개월 전에 그냥 반도체 생산 업체의 주가를 주식을 사면 얼추 그때부터 올라요. 그 사이클이 조금 일찍 돌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또 뭐 반도체가 갑자기 뭐 그 당시에 화웨이가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이제 뭐 러시오더라 그래가지고 미리 반도체 좀 사놓는다 해서 막 사놔서 재고 미리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있었죠. 여러 가지 사건이.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더 미리 오르기 시작하긴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전망치에서 한 두 분기 정도 앞에서 원래 이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주가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10월? 11월? 뭐 이때부터 반등이 나. 물론 이제 미국 대선이 또 겹쳐가지고 뭐 이게 너무 맞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이클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걸 한번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네. 나중에 또 이번 사실 반도체 사이클은 시작이 됐고 이미 삼성전자가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전 끝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번에 또 이런 사이클은 올 거거든요. D램이 계속 팔릴 순 없잖아요. 언젠가는 또 분명히 또 가격이 꺾여질 거라고요. 그쵸. 그럼 꺾여지고 그 다음번 사이클을 또 몇 년 후에 만나신다면 그때는 아마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큰 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삼성전자 하면 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그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잖아요. 그랬었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LG화학, 뭐, 삼성 SDI 등. 네.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우량주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잘 저는, 모르면? 저는 좋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종목들이 네. 좋긴 하죠. 이제 반짝반짝 하면. 그렇죠. 뭐, 엄청 막, 많이 오르죠. 네.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건데. 근데 과연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럼 과연 내가 이거를 많이 살 수 있을까? 내 전 재산이 100만, 내 투자금이 100만 원인데 과연 50만 원이나 살 수 있을까 이걸? 네. 근데 작은 종목은 사실 네.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 사기 어려워요. 그 사면 떨립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 정보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많이. 그런 작은 종목들은 내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반도체 장비를 좋게 봐요. 그럼 그냥 그 반도체 장비 사나 뭐 이런 데 전화하면 돼요. IR팀이 있는 데서는 알려주거든요. 필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알려줘요.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하면 알려주는데 그거 할 자신이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 귀찮잖아요, 그러고. 근데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되게 쉽게 유상증자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쉽게 뭔가 급락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회사가 그냥 이거는 이거 하는 회사라고만 알고 있지, 네. 이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급등도 물론 맞을 수 있지만 급락을 맞을 수 있어서 저는 그거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이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진짜 알아보고 진짜 그 회사에 막 찾아갈 각오가 돼 있는 정도까지. 네. 그 정도 각오면 전환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해도 되는데 네. 그냥 뭐 좋대 이래서 근데 시총도 뭐 한 2, 3천억 텐데 오르면 1조 안 익었어 이러면서 하는 건 조금 반대예요. 조금 반대다. 왜냐하면 큰 종목들은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쵸? 모든 게. 리포트도 많고. 그래서 좀 알아보기 쉽죠. 그럼 큰 종목 중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택트주, 카카오, 네이버. 요거 두 개 좀 차이점 어떻게 보시고 향후 뭐 발전 방향 및 미래 어디를 좀 더 좋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더 좋게 보는데요. 네. 아, 진짜 어렵다 근데. 둘 다 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그래요. 요새 시장에서 보면 카카오, 네이버 누가 더 좋게라고 물어보면 저는 카카오 더 좋게 봅니다. 왠 줄 알아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젊으신 분들이 주로 카카오를 좋게 보고요. 아, 진짜요? 네, 조금 이제 예전 오비분들이 네. 네이버를 좋게 보세요. 아, 그치, 그치. 좀 더 전통시장 느낌이에요, 네이버는. 그렇네. 전통의 강호. 네. 카카오는, 에이, 카카오가 카카오 무슨.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저는 좋게 봐요. 사실 네. 카카오나 네이버나 둘 다 너무너무 좋게 보는 네. 기업이고. 전 세계 시가총액이 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애플도 있고 뭐 아람코는 떼고 이런 데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뭐 텐센트 이런 데가 전부 다 IT 기업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쿠팡이라고 하면 쿠팡은 그냥 뭐 파는 데잖아요, 그죠? 쿠팡은 거의 IT 기업에 가깝거든요. 그 안에 있는 솔루션이나 무슨 뭐 프로그램 전부 다 자기네가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팔고 있는 회사고 이걸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을 자기네가 다 만들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그냥 IT 회사구나 그게 있거든요. 비슷해요. 그래서 왜 쿠팡이랑 네이버랑 카카오랑 싸우는 게 말이 되냐 커머스에서. 네. 그게 말이 되는 게 얘네는 IT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자기네가 다 만든단 말이에요. 네. 네이버도 그걸 할 수 있고 카카오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협업도 할 수 있지만 네. 요즘 뭐 CJ나 뭐 이런 데랑 협업도 다 하지만 뭐 어쨌든 간 그런 쇼핑의 기준에서 본다면 네. 누가 이길진 진짜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다 사세요. 살 거면 전 둘 다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서. 근데 예전에 어쨌든 IT 기업들이 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카카오가 얼마까지 오를까요? 그래서 네이버가 대장이 될지 카카오가 대장이 될지 네. 난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SK 하이닉스의 시총을 제끼면 네. 그만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농담 반인데 진담 반이거든요. 네. 어느 쪽 분야를 더 잘하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가 네이버는 아마 쇼핑을 좀 더 카카오보다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것도 네. 달라요. 사실 네이버가 쇼핑을 더 잘하고는 있죠. 네. 등치 면에선. 근데 네이버는 일단 뭐 가격 비교라든지 뭐 이게 백화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너 다 들어와서 그냥 일단 합시다. 네. 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점유율을 키우는 게 먼저겠죠. 근데 이건 똑같아요. 카카오가 옛날에 메신저 시장을 다 잡아먹고 나중부터 돈 벌지 뭐라고 한 거랑 쇼핑 시장 먹어버리고 나중에 생각하자랑 네이버가 하는 짓은 똑같거든요. 그럼 누가 더 성장할 거냐? 그럼 네이버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좀 다른 쇼핑을 하죠.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가면 이제 선물하기 이런 거 하잖아요. 너무 편하죠. 네, 선물하기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한테 그냥 보내면 네. 본인이 막 주소 입력해서 받잖아요. 네.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최저가가 아니어도 돼요. 응. 어디선 만 원이야. 근데 11,000원에 팔아도 네. 선물하기로는 삽니다. 누가 봐요 그걸. 그치, 보지도 않고. 카카오는 최저가 잘 안 찾아본 것 같아. 없어요 그런 기능 자체가. 왜냐하면 나는 너한테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했잖아. 내가 왜 최저가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진이 좋아요 이거 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뭐 거래대금으로 따지면 네. 뭐 네이버를 어떻게 따라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라서 둘 사이의 쇼핑은 다른 쇼핑이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게 좀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정말 주린이 단어 의견이에요. 아니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네이버 카카오 사용을 지금 하니까 지금 카카오 들고 있으면 주린이 아니에요. 사용을 하니까인데 네이버는 사실 해외
글로벌 확장성이 카카오보다는 좀 더 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당연히 라인이라는 게 일본에서도 네.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좀 안 좋은 점은 어쨌든 네이버는 그 검색 기반인데 네. 그게 한국 시장에만 거의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장이 구글한테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뺏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 점유율 대비해서. 네, 많이 뺏기고 있죠. 네. 근데 카카오는 그런 측면에서 대체할 게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카카오를 대체할 플랫폼이 어디 있어? 그럼 네이버. 근데 네이버 쇼핑을 대체할 플랫폼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카카오가 근데 그 가진 플랫폼으로 산업 간 확장성이 너무 좋으니까 이 전환 비용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쇼핑을 떼고 얘기하면 네. 카카오가 좋아요. 그렇죠. 저는 네. 저도 그쪽을. 카카오를 굉장히 오래 갖고 있다가 저는 얼마 네. 전에 팔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수익이 있어 많이 나서 판 거지. 네. 카카오가 못 가서 판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시장 흔들릴 때 그쵸. 팝시다 그래서 다 같이 판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물러놓고 저희 이제 같이 고객분들을 이제 판 건데 근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쇼핑만을 놓고 보면 네.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만약에 남자 검정 반바지 치면 2,500만 개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전 국민의 플랫폼을 또 갖고 있고 네. 대체할 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거나 붙이면 다 되니까요 지금 거기 나쁘다고 뭐 근데 모르겠어요 편들기도 싫고 다 좋은데 그냥 둘 다 너무 좋은 회사 네, 너무 좋은 회사라서 근데 단지 IT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대장이 되는 순간이 되면 한계를 한번 부딪히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언젠가 우리 한국의 플랫폼도 좀 해외로 뻗어 나간다면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제가 없어서 지금. 저는 가지고 네. 있어서. 네. 최근에 또 유통업체도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네. 쿠팡 같은 유통업체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좋죠. 쿠팡.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쿠팡 뭐 상장하기 전에 뭐 이럴 때. 네. 저의 제 친구들이 이제 쿠팡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스톡옵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상장할 수 있을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다 부자 됐겠네. 제가 쿠팡을 이제 몇 번 써보다가 중독이 된 거예요. 이거를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네. 재밌어가지고. 네. 아,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다 한 방에 내일 오니까 그냥, 아침에 막 새벽에 오잖아요. 네, 편하지, 빠르다.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는 상장 못하면 내 손목을 가져가. 내가 이랬거든, 장난으로. 무조건 된다. 왜냐하면, 스며드니까, 사람들이. 맞아. 근데 여기다 언택트 터졌지, 이러니까 뭐, 네. 네, 그런 건데, 결국은 전 뭐, 쿠팡이 좋아진다라는 건, 쿠팡 혼자 독주는 못하고요. 네. 결국은 뭐 네이버 쇼핑이랑 같이 갈 건데 네이버 쇼핑이 결국은 뭐 중요한 건 풀필먼트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뭐 처음에 쿠팡의 최고 강점은 물류센터잖아요. 물류센터에 미리 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냥 팔리면 띡 하면 그냥 띡 해서 바로 찍어서 가서 해서 포장해서 한꺼번에 다 이제 나가고 이 풀필먼트 시스템이 환불인 이용까지 전부 관리를 하니까 네. 이거를 네이버가 만들 수 있느냐. 쿠팡의 반만큼만. 그러니까 쿠팡이 갖지 못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힘. 그거를 이겨내려면, 그러면 반만 따라가면 된다. 라는 생각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게 다 돈 문제라서, 네. 이제 풀필먼트를 만드는 거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네. 게 아니라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돈 문제죠, 돈 문제. 얼마나 큰 부지를 확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굴릴 수 있느냐. 네. 이거의 차이인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양분할 수 있는 시장 같아서 쿠팡이 성장하면 네이버도 같이 성장한다.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 같은 기업들은 작년 코로나 언택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성장한 부분이 네, 있잖아요. 엄청나게 컸죠. 지금 점차 백신도 맞고 나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차 이제 풀려갈 텐데 네. 그럼 다시 이제 컨택트의 세상으로 좀 가는 건데 가야죠, 좀. 네. 근데 사실 컨택트 주식들도 어느 정도 오른 종목들이 꽤 있단 말이죠, 산업별로도. 네, 네, 네. 지금 코로나 완전히 풀리면서 좀 수혜받을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이제는? 옷. 옷. 네. 왜냐면, 네. 의식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래요, 이게 옛말에 경기 나쁠 때는 옷 사는 사람 없다고 옷을 제일 먼저 줄여요. 뭐 어차피 옷은 있으니까. 그렇죠. 뭐든지 있긴 할 수 있어요. 네, 뭐가 잘못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옷이 없다고. 정말 필요한 거 어쩌다 사는 거 아니면은 맞아, 맞아. 안 산단 말이에요. 우리도 네. 나가는 게 그만큼 줄었는데 옷이 해지는 것도 덜하고 필요하지도 않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을 줄이는데
회복도 마지막에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언택트 때문에 뭐 쇼핑몰들이 더 잘 된다. 뭐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돈을 잘 안 씁니다. 돈을 잘 안 쓰고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고 네. 투자를 하고 막 이러지. 막 온라인 쇼핑이 막 옷쇼핑 같은 경우가 막 살아나지 않고 필요해야 사죠. 결국은 네. 피서를 갈 수 있어야 수영복도 살 것이며 뭐 여름 옷도 더 빨리 살 것이며 뭐 겨울 옷도 뭐 살 것이면 다 그럴 텐데 살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런 거 따지면 마지막에 돌아올 건 옷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여행 이런 거겠죠. 여행 면세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네. 옷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여행, 면세, 뭐 항공 이런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요즘 있으면 셋 중에 여행, 면세, 항공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네. 출장창 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아니 정상으로 안 돌아오겠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비정상은 정상으로 회귀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면세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성장할 수도 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면세가 뭐 솔직히 말해도 자기가 성장해 봤자죠. 근데 대신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냐? 무조건 돌아오죠. 그렇죠. 이대로 아니면 망하든가 지구가 아니면 돌아오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돌아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돌아왔을 때 네. 돌아온 어느 정도 그 지점에서는 팔아야 되겠네요. 이쪽은 막 우리가 BBIG라고 하는 것처럼 막 성장하는 네. 쪽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돌아왔으면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대신 이런 생각은 하셔야죠. 지수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 2000에서 지금 3000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오른 것만큼도 여기다가 좀 더해 주셔야죠. 네. 얘네라고 왜 네. 작년 3월까지만 오면 난 끝이겠어요. 그죠? 키높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키높이를 맞춰주셔야죠. 물론 똑같진 않겠지만 네. 네. 그거 정도는 맞춰주신다면 아마 괜찮은 성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네. 자, 작년에 핫했던 게 세터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좀 핫했었고 작년 네. 말부터였나요? 좀 우주항공도 좀 키워드로 많이 떠올랐는데 네. 지금은 대표님 미래 바꿀 성장산업 유망주 네. 좀 어디 좀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근데 2차 전지를 되게 좋게 봐요. 여전히? 네. 네, 여전히 2차 전지를 굉장히 좋게 보고 네. 솔직히 말해서 우주산업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모르겠고 그런 거는 앨런 머스크 형님의 일이죠. 네. 뭐 근데 그 알아볼 수 없는 걸 되게 싫어요. 네. 그래서 다 알려고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말도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네.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건 좋아해요. 근데 자율주행은 또 싫어합니다. 아. 많이 싫어요. 근데 그 이유는 될 리가 있냐예요. 될 리가 있냐. 자율주행이 진짜로 될까? 다들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미래에는 얼마나 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뭘 안 믿냐면 30년 후 이런 걸 안 믿어요. 언젠간 될걸? 네. 이런 거죠. 우주여행 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네. 30년 후에는 우주에 간다 그랬다고요. 네. 근데 갑자기 안 가요. 왜 안 갔냐면 돈이 안 되는 거죠. 자율주행도 그 기술도 어려울 뿐더러 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문제를 하는 것도 좀 전 모르겠거든요. 누가 책임질 건지. 네. 그것도 그런데 과연 자율주행이 돈이 될까? 돈이 될 게 없잖아요. 자율주행을 할 거면 택시 타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율주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쩌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냉장고를 자꾸 비유를 하는 편인데 네. 냉장고란 만들어짐으로써 그 다음부터 정말 파생되는 게 많거든요. 음료수 사업부터 레스토랑 사업부터 신선식품 사업부터 이게 막 뭐 여기 껴들 수 있는 게 뭐 진짜 무한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을 타고 있는 사람에게 뭘 팔 수 있을까요? 게임, 뭐 그 안에서 뭘 본다든가 여러 가지들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클까요, 시장이? 차 타는 시간에 게임을 하면 게임 시장이 커질 것 같진 않아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긴 했지만 어쨌든 다양한 의견 우리가 들을 필요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뭐 사고의 책임이나 이런 것도 네. 보험사가 질 거냐, 자동차 회사가 질 거냐. 아니면 자동차의 그 눈이 되는 라이다라고 하는 그 카메라 있죠. 니네가 질 거냐. 아니면 뭐 많잖아요. 뭐 제동장치 이게 뭐 고장이냐. 아니면 뭐 인터넷이 고장이냐.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거 뭐 아니 보안의 잘못이냐. 네. 아 근데 이거는 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전 보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사람과 기계가 함께 달리는 세상이 공존할 수 있을까? 나는 운전이고 여긴 자율주행이야. 이게 함께 다닐 수 있을까? 나도 가끔 오류가 나는데 얘도 가끔 오류가 나요. 근데 우리는 서로 같은 사람이 아니야. 네. 그럼 이러다가 사고가 한 번 나면 얼마나 크게 날까? 이런 이런 두려움도 있고 해서 제가 쫄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아, 색다른 의견 같아서 저는 뭐 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좋았던 것 같아. 2차 전지, 전기차 결국은 될 거라고 보고 네. 지금 뭐 사실 전기차의 침투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신차를 팔았을 때 전기차를 얼마나 선택할까? 2% 막 이래요. 2%, 3%? 이거 되나요? 이렇거든요. 근데 2025년까지 뭐 몇 프로로 키우겠다. 2030년까지 10%인가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럼 벌써 5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 30년이라면 10년이잖아요.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그렇죠. 5배가 커지는 시장이 내 눈앞에 그냥 있고 와 그러면은 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배터리는 막 배터리부터 막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뭐야 뭐 엄청 많잖아요. 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기도 참 좋을 것 같고 네. 안전성의 문제가 조금 걸려가지고 요새 제가 원래는 제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뻥 커진 게 LG화학, 현대차 이게 그냥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바람에 다들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었거든요. 아 LG화학 현대차를 좋게 생각하셨나 봐요. 네 그렇죠. LG화학이랑 현대차를 엄청 좋아하다가 근데 이제 LG화학이 그때 물적 분할하면서 LG화학도 제가 막 아 이거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마라. 기업이 커가는 과정이다 했다가 이제 기업의 앞잡이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욕을 엄청나게 먹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결국은 2차 전지가 돌아 얘기하자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노이즈는 있어요. 그쵸. 이런 시장은 커질 때 노이즈는 생길 수밖에 네. 없고 안전 문제를 대신 이거는 책임 소재가 되게 명확한 편이라는 거. 그래서 노이즈가 한 번씩 셀업체들은 있겠죠. 특히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곳은 분명히 한 번씩 노이즈가 있겠지만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뭐 삼성 SDI가 각형을 하고 네. 뭐 LG랑 이제 SK는 파우치형인데 파우치는 낙동강 오리알이냐. 아니 파우치형이 그렇다고 무슨 뭐 이게 무슨 불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터져요. 잘못하면 바로 터지는 게 이제 배터리지 각형이 안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단지 각형은 충격을 받아서 열이 발생돼서 화염이 나면 이게 위로 쏩니다. 화염이 각형은. 그래서 그 분출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셀로 번지는 이 다 같이 확 타가지고 뻥 하고 터지는 게 오래 걸리는 거죠 사실. 근데 파우치는 이제 그렇지 않고 화염이 이제 사방으로 나가니까 대신 막으면 돼요 이것도. 근데 이게 막는 게 이제 비싸대요. 막는 게 비싸고 그럼 그만큼 셀을 못 집어넣으니까 이것도 좀 넓혀야 되고 그러면은 밀도가 떨어질 거고 배터리 성능이 저하가 된다고 남들은 알게 될 거고 똑같은 크기여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처음엔 그래요. 근데 시장이 처음 한번 딱 시작하면 성능 한번 충전해서 얼마 가는데 너 얼마 가는데 있잖아요. 근데 이 시장은 분명히 더 성숙해질 거고 더 기술의 발전이 있을 텐데 성숙해진다라는 건 에너지 밀도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과연 충격에서 버틸 수 있는 안전성이 있는가. 아무도 안 보잖아요. 내가 이번에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500km를 갑니다. 이게 왕이거든요. 그렇죠. 웬만큼 두드러 받아선 터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그런 시장이 분명히 올 거고 그렇게 되면 그쪽 유행으로 가기 위한 어떤 노이즈들의 발생은 물론 사고라는 건 나선 안 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슬프게 생각하고 하지만 이 산업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2차 전지를 이제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또 화재는 날 거고 네. 또 사고는 날 거니까. 근데 그런 뭐 2차 전지의 그런 노이즈를 견뎌낼 수 있느냐 라고 하고 미래를 보신다면 정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견뎌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막 중간중간에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의 배터리가 이번에 화재가 나서 큰 사고가 터졌다. 그런다고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게 이 회사랑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내가 먼저 만들었어. 이제 전기차 빨리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하니까 부족한데 나오는 거거든요. 이 배터리들이. 제품화가 돼서. 네. 근데 이거는 뭐 안타깝지만 사고를 통해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점점 성숙한 시장으로 갈 때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노이즈를 견디면서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하시고 네. 소재나 밑에 뭐 부품이나 이런 쪽은 훨씬 덜 하겠죠. 왜냐면 그거 터졌다고 내 잘못은 아니니까.
그런 쪽에서 선택을 하실 거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뭐 이런 뭐 앞으로 예, 신사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소재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2차 전지에 대한 생각은 되게 좋게 갖고 있어요. 뭐 바닷속 친환경에도 투자해야 된다. 이건 어떤 얘기인 건가요? 아, 저는 그거는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풍력 이런 거를 또 안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안 좋아하는 게 되게 확실해서. 네. 풍력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풍력 하시는데 네. 되겠냐고 이거 저는 이게 되겠냐고 이래요. 미국에 제가 한번 갔다가 여기에 네. 뭐 풍력이 있대요. 그래서 네. 봤는데 와, 근데 진짜 그 바람개비 같이 생겨 있잖아요. 네. 저 가까이서 보면 엄청난 바람개비. 엄청 크죠? 네. 그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이 벌판에 막 그냥 맞아. 먼지처럼 쌓여 있어요, 정말. 네. 그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런 땅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근데 저것도 비효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하냐고. 그래서 해상에서 한대요. 그걸 언제 하냐고요. 언제 할 거고, 그 이익이 나야 되는데, 사업이란 건 이익이 나야 돼요. 아까 제가 자율주행 그렇죠. 얘기를 한 것처럼, 사업이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건 이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도는 합니다. 당연히 시도는 하죠. 네. 근데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친환경은 배, 조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조선 얘기를 해서 어차피 우리나라 1등인데 LPG, 뭐 LNG 추진선 1등이에요. 네. 중국은 이제 뭐 시쳇말로 나가리가 됐죠. 중국은 몇 번 고장 났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장 나는 건 안 되거든요. 배 떠버리잖아요, 바다에. 그러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나라가 웬만한 걸 다 따올 텐데 네. 마침 요즘 환경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배를 다 교체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죠. 이때까지 정말 너무너무 돈이 정말 없고 힘들고 이러는 동안 구조조정을 열심히 한 조선업체들 그들이 수주를 지금 받는다고 이게 막 엄청난 이익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절대 더 해야 돼요. 근데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됐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냥 너무 쉽게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조선업이 계속 침체에 있는 동안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된 곳과 안 된 곳을 비교를 하시면 이제 안 된 곳은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겠죠? 네. 유상증자를 맞았죠. 어제 맞았죠. 어딘가요? 삼성중공업이 이제 유상증자 1조짜리를 맞았죠. 근데 그게 제가 뭐 작년 올해 초인가 뭐 이때 올해 초인가 보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사실 현대미포를 투자를 하다가 저희는 이제 매도를 했어요 이미. 근데 그때도 이제 삼성중공업을 계속 거기도 이제 왜냐면 시총이 좀 작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중소형을 다들 하고 싶어 하시니까 기왕이면 현대미포는 전 제가 좋아했던 거고 아니면 뭐 삼성중공업 이런 거 하다가 근데 여기가 좀 재무구조가 조금 별로라 혹시 유상증자 맞으면 어떡하냐 피하자 그냥. 그래서 이제 현대미포를 갔던 건데 마침 유상증자를 또 맞았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피하시면 항상 주식하실 때 그런 거는 좀 피해주세요. 좀 재무구조가. 그러니까 왜냐면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종목 중에서 굳이 네.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하면 되고. 혹시 아까 대표님 말씀이신 이익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네. 예전 신문기사에서 봤던 건데 정확하지 네.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인가 어딘가에서 네. 바닷물로 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근데 네. 그게 상용화가 안 된 게 네. 금을 1kg를 내가 뭐 만 원에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바닷물로 금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만드는데 100만이 되는 제가 말하는 게 풍력이에요. 아니 그 풍력으로 되지도 않는 걸 풍력이 될 수 있는데 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이익이 안 나면 네. 결국에는 안 하게 되는 그걸 왜 하냐는 거죠. 그는 의견이시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국책 사업이고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시도는 할 건데 이거를 막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보지 마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한알령 네. 좀 이게 해제된다면 네. 해제되면 아, 어떤 좋겠어요. 주식이 오른다고 보세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뭐 엔터 네. 컨텐츠 이런 게 이제 가장 쉽겠죠. 왜냐면 가장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네. 엔터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갑자기 한알령이 터졌을 때도 제가 에이전시에 전화를 했었어요. 네. 엔터 에이전시에 전화를 해서 연예인을 연결시켜서 여기 뭐 드라마도 출연시키고 뭐 CF도 잡아주고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막 한알령 뭐 문제 없다. 명시화된 게 아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싶은데 되는 것 같아서 무섭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에이전시에 전화를 해봤더니 다 끝났대요. 그래서 뭐가 끝났냐 했더니 CF는 그냥 다 잘렸고 드라마도 다 잘렸고 뭐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다 가야 된대요. 한국에. 그래서 계약금은 이랬더니 먹고 가래요.
계약금도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은. 그 기획사들이. 그냥 가라 그런대요. 출연료가 없다고. 나라에서 막았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저히 한국 사람인지 모를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출연이 된대요. B급이 아니라 거의 C급 정도 되셔야. 근데 그거 말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존재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가장 큰 피해가 이제 엔터를 받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 원래 거기가 정말 엄청난 수익을 갖다 줄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죠. 네. 중국 진출하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 요거 또 하나 있고, 뭐, 사실 컨텐츠가 뭐 그렇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컨텐츠를 사랑해주는 중국인들에게 네.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둘 다 좋죠. 근데 뭐 딴 데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던 얘기긴 한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라고 하면 저는 컨텐츠의 편을 더 들어요.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편을 더 들어요. 미디어 컨텐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더 빠르고요. 왜냐면 만약에 중국이 한국 드라마 오세요, 뭐 한국 가수 와서 공연하세요 이랬어요. 공연은 와서 하려면 일단 지방정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공안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잡죠. 이거를 잡고 공연장을 잡고 뭐 연습하고 뭐하고 해서 이제 거기서 공연을 열겠죠. 한참 걸려요. 드라마는 사가면 돼요. 그냥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했고 중국에서 분명히 막 사람들이 해적판으로 많이 봤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는 드라마를 네. 다 사가면 돼요. 그냥 네. 바로 틀면 돼요. 네. OTT도 많잖아요. 요새 마이치인 이런 데서 그냥 사가면 돼요. 그럼 속도도 빨라요. 일단 먼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허가 절차도 하나예요. 무슨 총국 하나 통과하면 바로 그냥 틀 수 있거든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자르러 가거나 아니면 뭐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갔어요. 예를 들어 한 1년을 못 갔어요. 머리를 못 잘라서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미용실에 가든 목욕탕에 가든 하면 한 번 자르고 목욕 한 번 하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한 달에 원래 한 번씩 머리를 자르던 걸 10번을 못 가고 한 번 갔지만 한 번 자르거든요. 그 앞에 건 휘발로 날아가는 거죠, 소비가. 근데 컨텐츠는 달라요. 컨텐츠는 옛날 드라마도 사갑니다. 가격이 조금 쌀지언정. 왜냐하면 지금 막 핫한 건 아니니까. 옛날 거니까 좀 싸게 살지언정. 결국은 사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중국한테 팔지 못해서 아쉬웠던 매출을 어느 정도는 땡길 수 있어요. 근데 공연은 아니거든요. 가수 공연은 최근 5년 동안 못했어. 한 번 할 거 다섯 번 할게.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너 5년 동안 못했어? 나 다섯 번 볼게. 이러지도 않거든요. 네. 그럼 휘발성으로 날아간 거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과거에 뭐 우리가 잃어버렸던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걸 끌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컨텐츠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둘 다 좋은데 네. 기왕이면 컨텐츠가 더 좋겠다. 곧 있으면 이제 선거가 또 이제 시작되잖아요. 대선이 네. 또 레이스가 있죠. 그렇죠. 선거와 주가 움직임은 분명히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긴 하잖아요. 테마주 네. 같은 것들이 그래서 불리는 것도 네. 있는데 좀 어떤 상관관계 있다고 좀 보시고. 우리나라는 없다고 네. 생각하고요, 사실. 네. 우리나라의 선거랑 주가는 테마죠. 네. 그래서 저는 잘 안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재미로 하는 거지. 네. 왜냐면 이게 저는 이제 저희 전 이제 회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테마를 하면 저쪽에 계신 분들은 싫어하시고 이쪽 분 테마를 하면 네. 저쪽 분들은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안 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미해요. 너무 미미하고 차라리 이제 저는 미국 대선은 정말 중요하게 봐요. 네. 정말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이번 시장하고도 굉장히 딱 맞아 떨어져서 이번에 우리나라 시장이 8월 정도부터 한 10월 말까지 네. 조정을 받고 11월에 빵 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연말을 그냥 아주 쫙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8월부터 10월까지, 10월 말까지 계속 조정을 받을 때 이런 통계가 있어요. 제가 자꾸 물걸 그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런 통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옛날 일은 또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100년의 통계를 보면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은 11월에 있으니까 11월 대선 날에 60일 앞, 60일 뒤를 보면 60일 전 동안은 한 2점 몇 퍼센트인가가 하락을 해요. 네. 평균적으로. 주가 전체가. 그리고 한 번도 빼지 않고 대선이 딱 끝난 이후로는 주가가 바로 반등을 시작해서 이전에 떨어진 주가보다 더 올라갑니다.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네. 100년을 그랬는데 왜 하필 올해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조정을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려서 유튜브에도 얘기를 다 했어요. 어차피 11월 되면 올라간다. 100년의 통계다. 그냥 믿자. 근데 만약에 거기서 또 뭐 이제 생각을 했겠죠. 환율이 또 갑자기 중간에 너무 흔들리면 이제 저도 도망갔겠죠.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매크로 지표가 잘못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 통계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11월부터 날아갈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까지 날아갈지는 몰랐죠. 네. 근데 적어도 우리가 8월에 아 여기 고점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올라갈 거거든요.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시기는 어쩌면 딱 또 4년 후가 될 텐데 또 4년 후에 만약에 미국의 대선이 온다면 네. 8월에서 10월 동안 10월의 말까지 대선이 있기 직전까지 어떤 뭐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을 됐든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다면 사야죠. 주식을 무조건 사야죠. 그리고 100년의 통계에서 단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았는데 그게 미끄러졌다면 정말 운이 없는 거죠. 통계라는 게 사실 뭐 허점이 많은 거긴 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또 통계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또 양쪽에 이제 또 테일링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거의 안 그러니까요. 그런 시점의 문제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섹터 좀 여쭤봤는데 네. 주식 투자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섹터가 있지만 우리 네. 개인 투자자는 관심 섹터 네. 너무 많이 두지 말라는 이야기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섹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한 진짜 많으면 세 개인데 네. 세 개도 사실 거짓말이고요. 네. 두 개? 두 개.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도 나쁜 사람들이 또 있어가지고 하는 얘기지만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이버 애널리스트 이런 말이에요. 사이버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없거든요. 근데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는 분들 중에 꼭 사이버 애널리스트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남의 직업을 거짓말로 하는 거거든요. 네. 아 머리 아프세요? 네. 아 펜잔 한번 드세요. 내가 사이버 닥터가 아니거든요. 저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요만한 사건 같은 거나 이런 피해를 받았으면 물어봐요. 왜냐면 웬만한 건 아니까. 그럼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내가 사이버 로이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라는 건 분명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애널리스트가 직업인데 그분들은 뭐 어린 시절에 만약에 취직을 했다면 네. 뭐 RA로 취직을 했겠죠. 그럼 뭐 한 3, 4년 정도의 또 수련 과정과 이런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주니어 애널리스트가 되고 네. 자기의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시니어 애널이 되는 동안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IT 이쪽이다. 그럼 주구장창 IT만 합니다. 정말 10년, 20년 그렇죠. IT만 해요. 근데 보는 종목은 뭐 한 50개 될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뭐 한 10개, 20개 돼요. 네. 근데 그거를 평생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이제 또 빛나는 종목이 나타나면 내가 원래 보던 종목이 한 뭐 20개가 있어요. 그럼 하나 빼고 얘를 넣어요. 이 정도의 교체가 있을 뿐이지 평생 이걸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말이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섹터별로 이렇게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 걸 이제 또 뽑잖아요. 뽑죠. 그런 거 시상식 한번 보시면 한 30명 받아요. 네. 상을. 그러니까 그 30개가 되는 거예요. 최소. 그만큼 많은 세부 분야가 있는데 증권사가 리서치 하우스를 갖고 있는 네. 증권사가 미쳤다고. 한 섹터면은 시니어 애널리스트, 주니어 애널리스트, 뭐 RA 붙죠. 그럼 리서치 센터 가보면 사람 정말 많거든요. 막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분들 다 고액 연봉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줄일 수 있다면 너 IT하니? IT 기왕 하는 거 건설도 해. 너 얘 자르고 너 연봉 1.5배 줄게. 증권사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가능하다면. 그렇죠. 섹터 두 개 주고 네가 하라 그래야죠. 효율적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증권사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불가능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업인데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막 두 개, 세 개, 네 개를 하면서 막 자세하게 판다라는 게 네.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정말 수박 겉핥기로 해도 한 두세 개 할까 말까 업으로 해도 안 돼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섹터를 정하시고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섹터를 정하셔라. 왜냐하면 돈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뭐가 오르나. 우리 화학 죽어도 안 오를 것 같지만 엄청나게 오르고요. 조선주 죽어도 안 오를 것 같지만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근데 난 반도체가 재밌어. 뭐 나는 IT가 재밌어. 뭐 어떤 뭐 그런 거 있지만 스마트폰 부품이 난 재밌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하시라고요.
겉에서 보이는 것. 그리고 한 두 개만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은근히 생각보다 평생 할 수도 있어요. 주식. 생각보다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종목 왔다 갔다 해도. 이왕이면 딱 두 개 섹터 정도는 좋겠네요. 하나는 성장 섹터 하나 딱 가지고. 그쵸, 이런 식이 좋죠. 나머지 한쪽은 또 반대되는 걸 해서. 네. 왜냐면 안 갈 때는 진짜 계속 안 가니까. 그쵸, 예. 네. 그니까 내가 재밌는 거, 막 엔터, 네.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하셔도 되고. 하나는 조금 더 좀 보수적인 섹터. 이런 쪽으로 하나 고르셔가지고, 두세 개 정도만, 진짜 맥스 세 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게 사실은 뭐, 시장에서 아웃되지 않는. 네. 왜냐면 이 시장은 계속 오르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물가와 같아서 항상 오릅니다. 떨어진 주식시장은 세상에 없어요, 사실. 계속 올라요. 그럼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어차피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인내심의 문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잘못된 약간은 좀 너무 모험적인 선택의 문제이실 네. 것 같아서 그런 것만 좀 배제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주식시장 좀 하락장을 예측하는 가장 쉬운 뭐 방법이라든가 신호 뭐 이런 거 있을까요? 하락장을 예측하는 거요? 네. 하락장을 예측하려면 사실 저는 환율을 많이 봐요. 네. 네,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환율이 내가 지금 당장 뭐 이런 거예요. 수출주가 지금 너무 좋대요. 네. 수출주들이 아주 막 판을 칠 때는 또 이제 그때는 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좀 높아야 돼요. 원화가 약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약해져야겠죠, 물론.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의 대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인 쪽으로 가는 게 좀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고 있는 지금의 방향을 네. 내가 꼭 몰라도 돼요. 지금 시장이 괜찮다. 괜찮다 떨어지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환율의 방향이 어떨까? 뉴스를 막 보다 보면 환율이 올라가지고 뭐 수출주의 날개짓 뭐 이런 것이 나와요. 그리고 어쩔 때는 아 환율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 뭐 이런 게 나온다고요. 네. 그럼 그게 변곡이 나오고 꺾일 때 있죠. 네. 근데 이건 뭐 물론 이제 요만큼 꺾이면서 이렇게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말고 꺾이면서 뭔가 이 시장의 어떤 뷰가 바뀌는 거 있죠. 네. 그런 때가 오면 어쩌면 이걸 내가 하면 좋은데 네. 제가 직접 하는 건지 사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분석을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면 남들이 파는 것보다 한 발만 늦게 판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덜 먹겠죠. 아마 조금 더 잃거나 조금 덜 수익이 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환율의 움직임, 채권 수익률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거는 네. 분석을 하실 거면 보시는데 그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면 환율은 꼭 보시고 그게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든 내려가고 있든 네. 그게 어떤 시장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를 내가 뉴스를 통해서라도 확인을 했다면 네. 이 변동이 나올 때 네. 내가 여기가 좋은 거구나 라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게 반대로 꺾이는 게 나오고 세상의 뷰가 바뀐다면 네. 그때는 한번 파시는 게 좋다. 그럼 우리가 어쨌든 주가 하락장에서도 네. 모두가 돈을 잃는 건 아니잖아요. 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대처 방안이라든가 좋은 종목 찾는 방법. 사실 올해 장은 네. 뭔가 작년처럼 섹터 이상이 아니라 개별주 이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는.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현금도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안 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대적인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막 어떤 분은 막 한 달에 몇 프로씩 내줄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모르죠 저는. 근데 시장 수익률보다는 잘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잘 내야겠고. 근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고 싶진 않아요. 만약에 대세 하락장이라면 잠깐 하락하는 거면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버틸 거거든요. 버틸 거고 그때부터 이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힘내세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분명히 올라옵니다. 이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건 진짜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팔아야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전 인버스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빠질 때 수익이 나는 종목을 만약에 헤지 용도로 갖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나 지금 내가 포트를 짜놨는데 도저히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어. 인버스 사. 그렇게 해서 혹시 빠져도 넌돈 되게 네. 이렇게 그냥 대충 맞춰놓읍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하락장에 베팅하고 싶진 않아요. 왜요? 그러면은 자면서 내일 망해라 이러고 자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이번 시장에서 작년 시장이었죠. 진단 키트라는 거 있죠. 네네. 거기에 투자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할 게 많았겠죠, 그죠? 재밌었으실 거고. 근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자면서 잠들기 전에
내일은 확진자가 엄청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잠드는 건, 네. 그거는 투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거라고,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할 거 많은데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인버스도 제가 주가가 하락하고 그러면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가시는 거지. 네. 이거를 막 꼭 인버스까지 내가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인버스가 되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헷지로 안 하고 네이키드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이게 짜릿해요. 인버스가. 근데 왜냐면 막 뉴스 여기서 막 증권사에 뭐 이렇게 머리 하고 있는 사람 나오잖아요. 아, 증시판 나오고 이런 사진 나오잖아요. 근데 난 돈을 벌었어. 근데 난 오늘 벌었어. 나만 빨강색이야. 짜릿하거든요. 그럼 이 맛을 한 번 들이면 껌떡하면 네. 인버스합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네. 세상의 시장은 무조건 올라가고 있다고. 전 세계 시장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인버스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락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게 네. 더 좋다. 그럼 증시 좀 조정장에서 우리가 돈을 잃지 않는 그 실수를 좀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트를 보지 말라라고 하고 싶어요.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네. 깨지면 깨져요. 네. 그래서 단기적이나마 어쨌든 간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하락장이겠죠, 그야말로. 네. 차트를 보면 이 차트 안에는 물론 차트가 완전히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보조지표로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 차트는 충분히 찬성을 하는데 네. 이게 있어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게 좀 빠졌어요. 올라가다가 그러면 탁 5일선 반등 나오나 봅시다. 안 나왔어. 20일선 봐야지. 60일선 봐야지. 120일선은 진짜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이러면 끝이에요. 아 240일선까지만 딱 마지막 볼게요. 그러면은 이미 안드로메다예요. 네. 근데 이게 이 차트라는 거는 결국 그림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심지어 후행이에요. 주가가 오르는 게 먼저지 차트가 올라가는 게 먼저는 아니거든요. 누가 먼저 사는 게 먼저지. 그렇죠. 20일선이 찍히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21선은 결국은 한 달의 평균 가격이고 5일선은 일주일의 평균 가격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선이 그어진다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되게 후행적인 거거든요, 순간적이지만. 그래서 당연히 맞는 것처럼 보이죠. 네. 나중에 그려지니까. 근데 그거를 좀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게 된다면 네. 이 차트 안에는 계속 희망이 있어요. 어딘가는 딛고 올라설 것 같은 계단이 보여요. 네. 근데 그 계단은 꼭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너무 막연한 기대감이다. 평균 가격이 웬 말이에요.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21선이 그래서 한 달. 61선이면 분기예요. 61선이면 저 밑에 있어요. 근데 그 분기 평균 가격을 왜 보냐고요. 121선 중요하대. 네. 그건 깨지면 안 된대.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지. 가면 끝이에요, 이미. 엄청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반기 평균 가격을 알아서 뭐 하냐고요. 최근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 네. 내가 지금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네.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다 보면 내려가도 그 밑에 계단이 보여요. 마치 뒤질 수 있을 것 같은.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대표님은 사실 한국경제 TV 앵커셨잖아요. 네. 저도 옛날에 경제 방송을 좀 가끔 볼 때 보면 네. 항상 이제 거기 나오시는 게스트분 이런 분들이 그 차트를 가지고 많이 보여주고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표님 거기서 옆에서 아나운서로서 앵커로서 행동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좀 괴리감과 스트레스가 좀 있으셨겠네요.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 진짜 이제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이 이제 종목을 설명해요 막 네. 설명하면서 A라는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에 국민연금의 평균 매수 단가를 알고 있대요. 네. 근데 국민연금의 매수 단가를 알고 있다라는 건 네. 어쩌면 되게 멋진 일인데 알 수 없거든요. 증권사를 그러니까 그때 안 거예요. 아 이분은 증권사도 운용사도 자문사도 근처에도 안 가봤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돈을 뿌려요. 그래서 너도 내 거 운영해, 너도 운영해, 운영해서 이렇게 딱 순서를 뽑아가지고 네. 공고를 낸 다음 뽑아요. 네. 뽑아서 그냥 돈을 주고 운영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 이번에 김 작가 펀드 잘하고 있나 봐요. 또 박재현 펀드 잘하고 있나 보고 쭉 봐요. 그러다 너무 못해. 네. 그럼 이제 돈 다시 내놔. 뺏어가고 너 잘해. 그럼 다음번에 또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몰라요. 또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본인 안다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민연금이 뭔지 연기금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매수 단가를 알고 있대요. 심지어 이게 되게 대형 종목이었어요. 네.
모든 기관 펀드는 다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이었는데. 삼성전자인데?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어. 아, 네. 다 갖고 있는 걸.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그랬어요. 어떻게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저만의 노하우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방송 끝나고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럼 감옥 가세요. 이랬거든요. 네. 거짓말이라고. 방송에서 거짓말 하지 말자고, 우리. 그때 또 이제 삐죽삐죽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저하고 참 안 맞았어요. 사실 이 업이. 그래서 지금 혼자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그 뭐. 진짜 어떤 분한테 막 외국인이 많이 나갔어요. 네. 매도가. 매수를 뭐 언제쯤 올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아, 하고 싶잖아요, 질문. 아, 그렇죠. 언제쯤 올까요? 아, 이제 들어온대요. 네. 왜요? 그럼 뭐 환율이 됐든 뭐, 아니면 지표가 됐든 뭐, 이게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팔만큼 팔았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그만두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네. 그런 질문 좀 하나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 경제 방송에 또 뭐 많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한국 경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되게 다른 채널들도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 나오시는 게스트가 우리 모두가 그분이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물론 제가 그 안에 있었고 저도 네. 와우넷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있죠.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몇몇 정말 사실은 그렇게 많은 공부를 안 하시거나 네. 크게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닌데 네. 이 화술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아, 있죠, 있죠. 네, 기가 막혀요. 기가... 들으면 진짜 부자가 될 것 같은 네.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실 이 업계를 흐려놓는 게 있죠. 저는 요즘 뭐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 거를 되게 좋게 봐요. 결국은 이게 양지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좀 보여요. 저도 양지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 시청자분들이 기업 네. 가치를 뭐 개별적으로 평가를 했든 아니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서 분석을 했든 평가 후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그게 꼭 실적이 좋다고 기업의 주가가 그쵸, 네. 다 같이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서 아이씨 안 오르는가 그리고 팔기도 하고 하는데 좀 우리가 매수해도 늦게 오른 경우 우리 좀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게 오른다는 건 오른다는 거죠, 그죠? 기다리면 되죠. 그때 기다리면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 시장에서 실패하는 분은 네. 주식을 해서 내가 돈을 뭐 많이 잃으셨다라는 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종목에 대한 공부도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네. 그냥 유행을 따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많겠죠. 네. 하지만 이제 테마 투자나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의 범주에서 네.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주식은 기다림이 99고 매수매도는 1%가 안 돼요. 나의 순간은. 나의 순간은 초잖아요. 네. 사고 팔고 하는 게. 네.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은 99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을 못하면 당연히 실패해야죠. 그쵸. 99를 못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 시장이 시장도 물론 좋아야 되고 네. 종목도 또 무르익어야 되고 네. 내가 이 종목을 샀고 물론 그냥 넉넉히 보면 안 되겠죠. 펀더멘털이 유지가 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회사가 뭐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네. 뭘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나는 계속 체크만 해주는 거죠. 너는 잘하고 있어. 근데 아직 좀 무르익지가 않았나 봐. 그럼 그 시간을 주면 꼭 빛을 봐요. 모든 기업이 근데 다 그래서. 빛이 안 발휘할 수도 있으니까 없어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좋아져도. 근데 만약에 그 종목이 진짜라면 네. 다 올라와요. 근데 왜냐하면 시장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네. 정말 괜찮은 기업을 네. 다 두질 않습니다. 대표님은 주가는 실적에 비례한다. 이 부분을 굉장히 믿고 계시는. 그렇죠. 주식은 실적의 함수다. 자, 최근에는 사실 주식시장이 돈이 굉장히 다른 쪽으로 좀 많이 빠져나갔죠. 가상화폐 쪽으로. 짜증나. 최근에 또 뭐 정부의 뭐 암호화폐 이제 규제도 시작되고 있는데. 네. 대표님이 이쪽 어떻게 좀 보세요, 그냥. 암호화폐요? 네. 저는 암호화폐를 뭐 좋아하진 않죠. 네. 좋아하진 않는데. 투자,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인 투자처로서는 인정. 왜냐면 자금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그쵸, 그쵸. 유동성의 휘청휘청을 즐기는 걸 좋아하시면 인정. 네. 투자냐라고 하면 아닌 게,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재 가치가 없어서 안 된다. 근데 내재 가치가 없는 투자는 많이 해요. 금. 금이 무슨 내재 가치가 있어요. 그냥 돌이지. 사실, 쇠죠, 그냥. 노란 쇠죠. 근데, 우리는 금을 비싼 돈을 주고. 사죠. 사고, 거래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환 가치라는 게 너무 없어요. 뭐 암호화폐에는 있다고도 하죠. 뭐 이것저것 살 수 있는 게 요즘 있으니까 교환 가치가 꾸준히 있으려면 이런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왜냐면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공급이 돼야지 딱 막혀있고 여기서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나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 라고 하면 뭐 이 가치가 뭐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이것도 다 차치해도 계속 공급이 안 되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겨우 제 얘기에 뭐 흔들릴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얘는 이제 채굴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공급이 돼야 되고 필요 없을 때는 사실 빨아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을 통화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교환 가치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건 이런 것들의 끝은 대부분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누군가는 다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 기회가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만 누군가는 이 폭탄을 안고 떨어져야 돼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있다면 잠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거기 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자동 뭐 이렇게 손절 프로그램 이런 게 또 거기도 잘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잠들지 말아라. 내가 이거를 깔고 앉아 있지 말아라.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놓고 에 몰라 10년도 5년도 부동산 깔고 앉아도 되죠. 그렇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가지고서 그냥 사놓고 언젠가는 또 두 배 될 거야. 이게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걸 끌어안고 있는 애가 꼭 그걸 안고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언젠가 그냥 제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게. 그냥 해킹이 돼서 비트코인이라고 등치가 제일 크니까 내일부터 없대요. 그냥 없어졌어요, 회사에서. 화폐 거래소에도 그냥 없어졌어요.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없어졌다니까. 해킹당했대. 그럼 뭐 조사한다고 조사해. 근데 뭐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저는 진짜 가상화폐에 관련된 거는 조금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참 어려운 게 예전에 그 백분 토론에 이제 정치인분들이랑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되게 유명하신 이제 거기에 예전에 한 의원과 장관을 하셨던 분이 이거 되게 잘못된 거다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실제로 가상화폐 굉장히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언론 그 기사와 SNS에는 그분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를 살린 거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졌거든요. 뭐 많은 근데 좀 시간이 또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근데 또 훨씬 더 올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조금 지났을 때는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 살린 것처럼 또 보이기도 했고 좀 더 지나 보니까 지금은 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다시는 암호화폐 얘기를 방송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의견이니까. 의견이니까. 아니 대표님이 뭐라 한 게 아니라 나 무서워서 그래요. 나도 이 방송을 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아 그렇죠. 박제되니까. 아 무서워요. 근데 진짜로. 자,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실 뭐 암호화폐가 됐든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모든 투자라는 게 내 시드머니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남이 막 줬는데 뭐 물려받은 돈을 이따만큼 중에서 요만큼을 난 투자해 이런 거면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저도 이제 일을 해왔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참 돈 벌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자영업을 하시든 뭐 회사를 다니시든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드머니가 뭐 천만 원이든 1억이든 뭐 8억이든 10억이든 뭐 어쨌든 간 이런 것들이 진짜 어쩌면 꿈 같은 그런데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1억이면 그게 2억이 되려면 적어도 내가 이 1억을 만드는데 갈아넣었던 내 인생만큼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부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만큼이라도 넣어주시지 않으면 내 돈은 이게 약간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나지 않아요. 그쵸. 쉽게 늘어나지 않죠. 네, 사랑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만큼 소중하게 좀 여겼으면 좋겠어요. 분노 베팅하지 마시고 네, 좀 의미 없이 그냥 막 투자를 하시는 일을 좀 피해 주시고 조금만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주신다면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그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만남 멘토님은 박지윤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